공 박사가 왜 자꾸 상장 지수 펀드를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한 분께서 노후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에 락박스라는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후의 중후반전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완전히 별도의 박스에 보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현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하고 완전히 인생 중후반전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성장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투자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노후의 자산관리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분이 상장지수펀드에서 한국에서 미래 정권 자산 운용이 가장 앞선 것 같네요. 시장을 빨리 선점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김남기 미래 운용 ETF 대표네요. 이분이 아마 한국의 상장지수펀드를 정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 같습니다. 미국의 자산 장기 분할 매수를 추천하고 좋은 투자 원칙은 아주 간단하네요. 일찍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자주 하라는 거네요. 타이밍을 아무리 잘못 선정하더라도 예금보다는 우량 ETF 투자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후의 자산관리의 첫째 원칙은 인플레를 방어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을.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타이거라는 그런 브랜드가 붙어 있는 것이 미래의 셋이네요. 타이거의 투자 철학은, 미래의 셋 자산 운용의 상장지수 펀드 투자 철학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상장지수 펀드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우량 자산을 담은 ETF를 장기간 분할 매수한다는 단순한 전략만 지키더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원칙이거든요. 제가 동의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국내 ETF 업계 1세대이자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남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부문 대표. 이제 이번에 아마 책을 펴내는 모양이죠.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한 15,000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으면 훨씬 좋은 일이니까. 아마 ETF 투자의 거의 전부를 담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서에서 특히 김 대표는 미국 ETF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전 세계 증권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고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보유 규모도 상당한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 같은 주주 친화성이 뛰어나고 꾸준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젊은 인구 구조까지 모두 갖춘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나은 거고 우리도 젊은 날 이런 것에 눈을 뜰 수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ETF 장기 투자로 연금을 불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이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그냥 하기보다도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투자에서 최적의 타이밍이란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최대한 일찍 그리고 자주 하는 것뿐입니다. 장기 분할 적립식 투자인 거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최소 10년 정도. 이 김 대표는 과거 미국의 한 저널에서 진행한 투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명의 투자자가 매달 100달러씩 투자금을 받는데 한 명은 S&P 500 지수가 저점일 때 사고 또 한 명은 꼭지일 때 절정일 때 사고 나머지 한 명은 지수름과 상관없이 적립식을 투자했는데 결국 3명 모두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성장하는 우량자산에 투자한다면 아무리 타이밍이 나쁘다고 해도 예금에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시간이 가면 성장하는 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 그것이 미국의 우량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가 바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입니다. 시간이 가면 무조건 이기는 투자입니다. 이걸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다 이제 알아가지고 2022년부터 이제 열심히들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분은 굉장히 내공이 있는 그런 전문가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추적해 보니까 2022년 인터뷰가 있네요. 예. 이때 ETF에 들어갔으면 상당히 좋았죠. 예,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대표는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ETF를 잘 만들어서 남기면 손자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ETF 업계가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됐습니다. ETF 시장 초기와 다르게 지금은 투자 문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지만 예, 업계가 이렇게 선도해서 예, 투기성 여러분들 투자를 줄이고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굉장히 좋은 방향을 이끌고 있는 거죠. 과거에 레버리지 등 트레이딩 중심의 ETF 시장에는 선두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판 자체를 갈아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지수 펀드를 한국판으로 만드는 미래에셋이 내린 결정이네요. 미래에셋 증권은 롱숏 ETF 등 변동성에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ETF를 상장했고 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내고 투자자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미국 테크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의 기초 상품을 꾸준히 시장에 내놓았다. 초고령사에 접어들면서 돈이 없이 오래 사는 롱지비티 리스크가 큰 위험입니다. ETF가 급속하게 커진 것도 연금 투자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바와 같이 한 신문이 잘 요약한 자료입니다. 예. 이 중간은 미국의 대표적인 ETF고 다 괜찮은 상품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산 규모하고 운용 수수료만 비교해가 여러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위에는 좀 투자 수익률이 낮고 위험이 적고 예. 밑으로 가면은 투자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예, 카피해가지고 한국판으로 만든 것이 여기에 국내 상장 해외 상장 지수 펀드 ETF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산 투자 낮은 비용 물론 뭐 모든 투자는 여러분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원금 손실이 생길 수가 있지만 5년 10년 가게 되면 원금 손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밑에 기술주에 투자하는 XLK를 투자하시게 되면 4배에서 5배 400에서 500% 10년 여기 SMH를 투자하시게 되면 8배에서 9배 800%에서 900% 여기 SPY를 소개하시면 250에 300% QQQ를 하시게 되면 300% 350% 그냥 답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노후 자산관리에
자산의 한 절반 정도는 ETF를 항상 생각하셔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